그러면 우리 둘이 다녀올 테니까 너네 둘이는 카지노라도 갈래? 카지노요? 아니 근데 동식이랑 모리 씨가 같이 다니는 게 맞아. 왜냐면은 모리 씨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두 사람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능한 동식. 사람이랑 무능한 사람 같이 있어야 그래도 평균이 안 맞겠어? 죄송해요. 죽을게요. 아니 죽으라는 말이 아이고 아니고 죽을 것까진 없고 그 처리하기 살아서 갚아야지. 힘들잖아. 살아서 갚아야지. 처리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처리하기 힘들잖아. 동식이가 모리 씨잘 봐줘야 돼. 이제 입장이 반대네. 동식이가 잘 봐줘야 돼. 동식이 동식. 힘내라. 한 생명을 네가 담당하고 있다는 그 자신을 가져도 돼. 동식이가 약자는 동식. 보호해야 돼.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이라도 꽃이라고 생각함. 뭔 꽃이니 그게? 동식아. 그건 동물이지 뭔 꽃이야. 어쨌든 알아서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 뭐할 건데 그래 너는. 숙소에서 쉬기. 동식, 몰이, 사회화 교육 진행 예정. 아, 좋다.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그거 좀 잘해라. 우리는 좀 나갔다 올게. 동식, 몰이, 쇼파에 앉아라. 교육 시작한다. 제1장, 인간과 대화하는 법. 좋아, 좋아. 인간과 굳이 대화, 요즘 같은 시대는 대화 안 해도 그 인터넷에 가면 얘기할 수 있어. 인간 대화 모듈 다운로드 중 30%, 70%, 100% 완료. 음성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 인간 대화 음성 출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동직이라고 해요. 기절할 수 있나요? 기절하려면 뭘 굴려야 되지 않을까? 회피라든가? 건강 굴려서 실패하기. 건강 굴려서 실패할 수 있을 듯. 해볼래? 우와! 우와! 우리는 기절합니다. 이거 동식이가 건강으로 깨워. 몰이, 동식, 의학과 반응이 없음. 정신 분석 없냐? 동식의 하이 테크놀로지에 인간다움을 느끼고 경악한 오리는 그대로 돌도합니다. 키퍼님, 어. 저 아직 출발 안 했잖아요. 출발을 안 했어? 문 열고 그냥 슥 안에 보고 있다가 갈까 이러고 있다가 진짜 졸도하는 걸 봤어. 예. 어, 저 모리한테 뛰어갈게요. 오, 야, 잡아 들어. 뭐야? 모리 씨, 일어나세요. 오케이. 그녀의 육체를 파악한 호카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녀를 깨웁니다. 여기는 에이, 모리 이거 몇 개? 내 얼굴 앞에 잘생긴 사람이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뒤로 쓰러집니다. 정신 분석하겠습니다.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이번에 머리에 뺨도 때립니다. 알겠으니까 저랑 거리 좀더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식은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웃기다고 생각. 동식아, 만약에 모리 씨 공식. 사회화 교육하다가 모리 씨또 졸도하잖아. 공식. 그러면 인간으로 해당하는 여기 머리에 이쪽을 꾹 눌러. 그럼 무조건 일어날 거야, 알겠지? 공식 다운로드 완료. 오케이, 그럼 우리 다녀올게. 내게 사회화 꼭 맞춰라. 사회화 모듈을 작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나. 제 이름은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보리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 뭐라고 하셨죠? 이거 직업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제가 인간 쓰레기. 아무것도 못하는 민심을. 공식 민심을. 으아! 으아! 으아!
때린 건데. 아까 누르라고 했던 그곳. 거기를 그렇게 세게 때리면 안 되는데. 민감한 그 예민한데. 동식, 모리에게 할 말이 있다. 네. 됐다. 감사합니다. 더 너무해. 이제 끝난 건가요? 동식, 사회화 프로세스 10장 중에 1장 실패했다. 10개나 있어, 미씨. 왜 10개나 있어, 미씨. 동식씨, 들어보세요. 동식.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식, 모리의 의견에 동의한다. 모리의 환경에 입각한 대화 방법을 요청한다. 모리, 저기 있는 노트북 가져와라. 노트북? 네, 가져왔어요. 노트북에 메모장 혈암. 메모장. 연동해놨다. 메모장에 입력하는 내용 동식이 확인 가능하다. 메모장에 채팅 적겠습니다. 네. 하, 확인. 동식이 이 새끼 말 존나 많네. 너 좀 조용하면 안 되냐? 동식, 모리에게 질문이 있다. 네. 같은 사람 맞냐? 제가 채팅이 조금 험하죠. 죄송해요.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채팅으로요? 네가 적은 내용을 입 밖으로 구강 구조를 통해서 음성으로 말해봐라. 동식이 죄송해요. 맞을 짓 했냐 안 했냐? 죄송해요. 나는 했다고 생각한다. 죽여주세요. 우리는 손바닥을 대라. 손바닥을 내밀겠습니다. 동식. 제가 근데 이렇게 기계한테 혼나는 게 맞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동식, 모리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다. 다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 새끼 기계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 맨 처음 모였을 때 내가 그 명절 큰아버지 했는데 저거 명절 큰아버지인데. 와, 이게 대표님이 무섭다. 기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기계라도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로봇이지. 감사합니다. 모리에게 할 말이 있다. 네. 네, 정말. 저 그래도 아까보단 많이 나아진 것 같죠? 저. 객관적으로 보면 약 1.42% 개선되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인가요? 모리의 사회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 중이다. 계산 20%, 60% 완료. 약 143,500시간. 143,500시간이면 계산 결과에 따른 결과 도출. 모리의 사회화 포기.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것으로 파악. 지금 인터폰으로 얘기 좀 해도 돼? 동식이랑. 네, 말씀하세요. 동식아. 동식.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동식. 계산 중. 계산 되나? 계산 중.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문득 할 줄 알고요. 뭐 자료 띄우는 것도 할 줄 알고. 저. 필요한 사람은 5등 종. 필요 없는 사람은 10등 종. 인류의 최전의 2열 수 있는 자들 5등 종. 10등 종. 10등 종에 대한 처리 필요. 공백 종 제거. 10등 종 제거 확정. 10등 종 제거 프로세스 실행. 열등종 제거 프로세스 실행을 시작합니다. 오세요 모리씨! 그 동식이 끄세요! 동식이 잠시 꺼요! 열등종 제거! 빨리 손놀림 빨리 굴려! 동식이 꺼! 버튼! 제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제거!
땔동기. 이거 폭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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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맷한 거 같은데요? 동식 난 모르겠다. 그거 남이 포맷하면 동식이 보호 프로그램 때문에 켜질 텐데. 동식 너 전원 버튼 눌렀다. 오 다시 껐어. 동식 이상 전원을 가동합니다. 동식 비정상적인 접근 확인. 비상 전원 가동. 비상 전원 가동으로 인한 전력 손실 상당함. 전력 충전 중. 현재 충전 27%. 급하게 교육까지 기억 지울 수 있을까요? 컴퓨터 기술로? 아니면 동식이 알고리즘에다가 인간 해치지 않는 거 학습시키세요. 인간을 해칠 수 없음. 동료만 못 해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동료를 해칠 수 없음. 동식 안 잔다. 동식 안 잔다. 오! 어려운 성공이다. 이거 보통 성공이면 우리가 이긴다. 동식 안 잔다. 야미씨. 이게 해킹 싸움이냐? 아 진짜 인간 개못 싸우네. 동식 그래도 생각한다. 아직 인간에 대해 잘 모르지만 몰이 부족한 것 많은 열등종임. 하는 거 많이 없음. 말 엄청 더듬음. 나를 또 동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언어 체계도 불안정함. 하지만 인간 기준으로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알겠음. 아 칭찬이지. 우리 하는 일에서 마음이 따뜻하면 안 되잖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우리 범죄자인데. 칭찬 고마워.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 보겠음. 연산 완료. 모리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단어 호구. 에? 호구라니. 우리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잖아.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사람인데. 더욱 적절한 단어 검색 중. 검색 완료. 단어 도출. 착한 호구. 그런 호구가 어딨어? 나 한 달에 180만 원씩 받는단 말이야. 최저임금 검색. 편의점 알바가 더 잘 버는데. 사장님이 더 많이 챙겨주는 거라 그랬어.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자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이 그랬다고? 나 듣고 있는데 정말로. 사장님이 열려 있는데. 나 많이 챙겨주는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아니,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건 우리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너희 나가죠. 예, 이거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 예. 공식. 그 꼬맹이도 좀 데리고 가주시죠. 아. 옆나라 기준 최저임금 9,860원. 엔화로 따지면 약 만엔 넘어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 정도. 이 금액은 모리가 받는 월급보다 더 높은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기준으로 굳이 이 일을 완수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아니야 내가 맨날 실수하고 그러니까. 동네 IG 코퍼레이션 무르마 카츠미와 손을 잡고 흔한 말로. 잠깐만. 다들 잠깐 그 지금 귀에 끼고 있는 거 빼볼래요? 아, 예. 그거 그대로 잠깐 전원 끄고. 이거 우리가 벌자. 에? 우리가 여기서 벌자 해야겠죠? 매스컴에다 우리가 벌자 이거.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된. 예 맞겠는데 이거 난. 아니 저 저희는 회사 소속이고. 나는 이 어린 학생을 이렇게 쓰는 데가 이 내가 20대 때는 우리 회사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아니 나는 이런 데인지 몰랐는데. 아니 그래도 30년 전에는 여기가 그 인이 있고 의가 있었는데. 그 머리씨 네네네 180 받는다고요. 죄송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중에 6일밖에 일 안 하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250 줄 테니까 나가요. 안 돼요. 난 여기 말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야, 우리가 회사 차리자고. 회사를요? 저희가요? 제가 거의 취업이 돼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막 4대 보험인가 이런 것도 막 가입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올 때 사비로 얼마 썼다 그랬죠? 공이 7개. 공이 7개. 180면 공이 몇 개죠? 근데 그 팀 대장님은 계급이 높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면 진급 된다 그랬어요. 모리 씨 제 나이가 몇이죠? 미성년자. 그쵸? 제가 근데 모리 씨보다 서너 배는 더 잘 벌걸요? 잠깐만 내가 듣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런데 모리 씨. 네. 혹시 그 4대 보험 안 돼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성과 네? 많이 내면 가입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맞아, 애초에 우리는 4대 보험에다가 위험한 거 다 가니까 저거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아직은 초보 직원이라 한 2년 일하면 계약서도 써주고 4대 어? 보험도 가입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랑 지금 작전을 왔잖아. 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우리 앞에 보험이 다 되어 있어 지금. 에? 아닌데 제가 초보 직원이라 아니 그 혹시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모리? 저 5년 됐어요. 저희 나가서 5년 서면 과장은 달았겠네. 네 징어. 모리야. 네. 네 이름 바꿔라. 뭐로요? 그 뭐지? 동식이 이름 변경 전에 뭐더라? 아우키 씨가 바꿔주기 전에 그 뭐더라? 그거 동식아 아깝긴 하겠지만 그거 모리 씨 주면 안 돼 이름? 야 근데 동식은 좀 그런 거 병식이라 하지 병식이. 병식이 좋다. 동식 사회적으로 비신관이란 말은 인간 사이에서 욕설 즉 들으면 기분이 나쁜 말인 걸로 알고 있음. 맞아. 다른 제안으로 모리 대신 아까도 말했듯이 모지리로 개명하길 원함. 모지리 야. 좋다 모지리. 와 역시 빅데이터다. 비소잖아. 와 이게 참 충격. 지리네. 너희 일단 밥이나 좀 먹죠. 네 그래야겠네. 아니 사주로 가신다고 하시지. 너희는 밥 먹고 우리 일하러 가야 된다. 나는 디너 아니, 이거 해야 되거든. 우리 그 이따가 그냥 모리 씨 국밥이나 하나 먹이죠. 네 좋습니다. 예. 아, 디너 먹으러 내려와. 나 일하고 있을게. 너가 네, 서빙 해줄게. 저도 일하러 갈게요. 아 그래 디너 씨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제안함 250 받고 4대 보험에 주 5일로 일할 것 탄력 군대 있는 곳 좋고 주유수당 꼭 받고. 그게 가능해? 그래도 우리 이런 회사에서 일해서 이런 좋은데도 와보고 막 사람. 공식 마지막으로 현재 머리의 감정을 메모장에 적길 바람. 네 감정? 이런 언어 체계로 대화해선 모두 이해도 납득도 안 될 것. 아니 그래도 우리 회사 정도면 좀 해자 아닌가? 그래도 주 6일에 180 정도면은 미싱거 야 인간은 변하지 않음 미싱을 파괴해야 함. 밥으로 내려온나 너 일하고 있다 빨리 새끼야. 그 안녕하세요 모리씨. 네.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일해서 이런 데도 왔다 그러는데 여기 입장권 누가 샀죠? 대장님. 대장님 최고! 대장님 최고. 예 맞네 사장님이 챙겨준 것도 아닌데 이거 일하면 그 보스가 뭐 인센티브 준다 캅디까? 지금 성과를 많이 못 내서 나중에 성과 많이 내고 저도 능숙해지면은 인센티브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센티브 받기로 했잖아. 저 그래도 내년부터 이제 10대도 준다고 하셨어요. 내려가서 밥이나 먹어요. 밥 먹자. 그 동식아 모리 씨 국밥이나 하나 먹였나? 동식 대답한 거임.
이런 티키타카 중간에 다른 팀도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왜요? 내 또라이가 존나 웃긴데? 존나 웃기네. 동기 우리에게 또남 아직 운명 좀 남아있음. 운명 좀 여기다 쓴다고? 미친 새끼들아. 못한데 운명 좀 있어. 존나 웃기네. 우리 죽을 수도 있어.